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김현수 작가의 단편소설 인구가 나다입니다.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시기 어려우시지 않나요? 인구가 나다? 네, 궁금하시다면 이 소설을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가 나다. 김현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중요한 게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랄까. 은수는 자기 옆에 선 소년이 어딘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공방을 차린 뒤 그간 심리가 불안정한 10대 소년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다. 대개 바이올린 연주자인 소년들이라 팽팽 조인 현만큼이나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겪은 소년 중에서는 최고로 불안한 소년이군. 그러거나 말거나 은수는 본숭만숭 작업을 계속했다. 한동안 엉거주춤 문 옆에 서서 그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가 싶더니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조은수 씨를 만나러 왔다고 소년이 말했다. 변성기가 지난 목소리가 탕류처럼 실내에 울렸다. 난 오늘 누굴 만나기로 한 적이 없는데? 소년 쪽으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가 말했다. 명음사란 곳에 갔더니 여기에 가보라고 하대요. 여길 가면 이걸 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소년이 흠집이 많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제야 은수는 작업대에 조각돌을 내려놓고 소년을 돌아봤다. 명음사에서 그에게 손님을 보내는 경우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소년의 왼손과 왼쪽 목을 훑어봤다. 초조한 듯 입술을 꼬집고 있는 왼손 손톱 아래가 새까맸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걸?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다들 몰라도 물건 잘도 사고 팔잖아요. 원래는 그렇지만 명음사에서 널 여기로 보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우선 거기 바이올린 내려놓고 소파에 앉거라. 그가 문 옆에 놓인 가운데가 축 처진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소녀는 소파 끝에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처음 본다 손 치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아야겠지. 프라이버시까지 밝혀야 바이올린을 팔 수 있는 건가요? 넌 내 이름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불공평한 거지? 인구라고 해요. 정인구.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벌써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왜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모르면 그만이고요.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라서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말할까 말까 망설였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바이올린부터 봐야만 할 것 같다. 인구가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탁자 위에다 놓았다. 은수의 예상은 거의 빗나가지 않았다. 자신이 처음으로 완성한 바이올린이라는 사실만 빼면. 갑자기 옛일과 동시에 의혹이 떠올랐다. 그는 소파 쪽으로 의자를 끌고 간 뒤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소년과 마주 앉았다. 내게 팔고 싶다면 이 바이올린을 어디서 구했는지부터 말해보렴. 그런 이야기 이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보다시피 여기에는 보증서가 없어. 이 바이올린이 훔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넌 증명해야만 해. 인구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것 같았다. 보증서가 없는 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넌 그 바이올린을 팔 수 없을 거야. 네가 악기상에게 그 바이올린을 팔려고 할 때마다 나한테 연락이 올 거고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그 바이올린을 팔고 싶다면 지금 나한테 파는 게 가장 좋을걸?
그러자면 난 알아야 해. 이 바이올린이 훔친 게 아니라는 걸.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마침내 인구가 말했다. 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선 저부터 소개하죠. 전 천재소년 바이올리니스트 정인구라고 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아빠는 택시 운전사였고요. 그건 말하자면 어떤 구토의 전사라고나 할까. 인구의 아버지는 늘 KBS 1FM이 흘러나오는 회사 택시를 운전했다. 다른 노래를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이작 펄만의 일화를 들려줬다. 언젠가 오케스트라와 협연 도중에 이작 펄만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줄 세 개로 연주를 모두 끝마쳤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점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예술가니까요. 이작 펄만은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는데 우리 아들은 4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1년이 빠르죠. 소아마비도 안 걸렸고요. 이름이 정인구예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날이 오면 아, 그때 택시기사가 말하던 그 아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마도 라디오에서 들었을 그 일화가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인구의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 몇백만 원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택시기사의 중학생 아들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장애야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급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인구에게 천국이 있었다면 그건 초등학교 시절뿐이었다. 그때는 모두들 인구가 모차르트라도 되는 양 경의에 가득 찬 눈으로 연주를 들었다. 하지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자마자 삶은 그 무자비한 이빨을 드러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를 넘겠다고 나섰으니 인구가 그 장애와 함께 나뒹굴게 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이 뻔했다. 남은 방법은 애당초 시도하지 않는 일 뿐이었다. 평범해지는 것. 그저 평범한 중학생으로 남게 되는 것. 꿈을 버리는 것. 인구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 늙어서 그런지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며 내과를 찾아갔던 인구의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그 불행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그 일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인구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즉, 자신은 결코 이작 펄만 같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안도했다고나 할까. 하지만 중학생 이후 삶의 행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뚫린 미로와 같이 흘러갔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인구 앞에 놓인 길은 평범해지는 것뿐이었는데 막상 평범해지겠다고 마음먹자 이번에는 너무나 떠들썩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투약만 가능할 뿐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라 아버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서너 달에 걸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끝에 그는 신도시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다. 처음 그 병동을 찾아갔을 때 인구는 거기는 이별을 위한 장소, 곧 정거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헤어지고 나면 다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상념이 소년을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내던 마지막 나날들의 어느 일요일, 병원으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달려간 인구에게 뜻밖에도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하나 내놓았다.
호스피스 병동에 앉아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만든 수제 바이올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인구의 연주회를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학생의 소원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더 쉬운 모양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원 측에서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새로 연 호스피스 병동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로 그 연주회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주회가 열리던 토요일 오후, 연주회장인 병원 대회의실에서는 지역 신문사는 물론이거니와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까지 찾아왔다. 인구는 이제 막 죽음이 시작되고 있거나 한창 죽음이 진행됐거나 곧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곡인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했다. 나중에 연주가 모두 끝난 뒤에 다큐멘터리 팀은 병실에서 인구가 아버지만을 위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찍고 싶다고 했다. 병실에서 인구가 사랑의 인사를 연주했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건 아들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아버지가 우는 걸 보고 있자니 인구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바이올린이 흘러내린 눈물로 범벅이 됐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TV에서는 4부작 다큐멘터리로 호스피스 병동을 울리는 사랑의 인사를 방영했다. 그 다큐멘터리로 인구는 유명해졌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도 얼마간은 주말마다 전국의 호스피스 병동을 돌면서 호스피스 병동의 천재, 사랑의 인사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다가 12월 말의 어느 토요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연주를 마친 뒤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바닥에 갈색 액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동전만 했던 액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 액체가 CD 크기만큼 커졌을 때 갑자기 구토가 치밀었다. 인구는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다 속을 개어냈다.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토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할 정도로 오랫동안 토하다 보니까 처음 바닥에 고였던 것과 똑같은 갈색 액체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게 뭔가? 벌써 오래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인가? 인구는 그게 궁금했다. 전국의 호스피스 병동을 돌면서 연주하고 받는 사례금이 없으면 이제 생계비가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 결혼해서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아내에게 바치고자 곡을 쓴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주는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인구는 생각했다. 인구의 이야기를 반 정도 들었을 때 은수는 그 모든 말들이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진실성은 은수에게 너무나 멀리 있었고 굳은 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왼손은 참으로 가까이 있었다. 게다가 그 바이올린이 서울 외곽에 새로 문을 연 호스피스 병동에 누운 택시기사의 손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지금 말한 이야기로는 이 바이올린이 훔친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아낼 수 없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얘기한 탓에 이야기에 스스로 취해 있던 인구는 약간 어리빠진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바이올린을 케이스 안에 넣으려고 했다. 은수가 일어서서 그 바이올린을 잡았다. 당분간 이 바이올린은 내가 보관하겠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이 바이올린을 구했는지 확실하게 밝히면 그때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너한테 지불하겠다. 그렇지만 인구도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다. 서로 힘을 주다 보니까 엉거주춤 둘이서 바이올린을 붙들고 마주서게 됐다. 50살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은수야 늘 작업대에서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니 완력으로 치자면 17소년쯤은 충분히 당해낼 수 있었다. 힘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던지
인구가 갑자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눈 쪽으로 침이 튀었으므로 왼손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원수는 어쩌면 그게 구토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순간에도 그는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다. 이 나쁜 자식, 꼭 감방에 넣어주마. 여기서 더 힘을 주다가는 바이올린이 부서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인구가 손을 떼었다. 은수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으며 뒤로 넘어갔다. 인구는 두 팔을 벌리고 쓰러진 그를 향해 울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대충 들으니 아버지 없다고 무시하지만 자기도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일단 바이올린을 작업대 아래로 밀어넣은 뒤 은수가 일어섰다. 그러자 인구는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거기 서라고 외쳐봤자 인구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인구가 케이스에서 꺼낼 때부터 그는 그 바이올린을 알아봤다. 그의 눈이 멀다고 한들 어떻게 그걸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인구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은 뒤 달아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인구에게 기나긴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이다. 그해 무덥던 여름, 그러니까 그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마침내 포기하던 좌절의 여름, 신촌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던 혜진을 만난 그 여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녀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집에서 만드는 셔벗 같다고나 할까?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단맛은 덜한 대신에 신맛과 찬맛은 훨씬 강한 그런 여자. 하교하는 길이었던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서서는 그에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기에 사람 많이 죽이는 공포영화 보고 다닙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는데 그게 뭐가 웃긴지 그녀가 한참 웃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녀 역시 공포영화광이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국내 콩쿠르에서 그들은 늘 마주치곤 했다. 실력이 엇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기억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가정 형편을 비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을 포기한 뒤로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마 그때 은수가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음대생이었다면 둘은 늘 그랬듯이 인사만 주고받고 헤어졌을 것이다. 어디 가는 길이냐고 그녀가 묻기에 얼떨결에 나무 보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한 게 시작이었다. 당시 수색에 있던 동원목재에 남는 나무가 있는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하러 가는 길이 맞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보러 오라던 나무는 수입산 티크였다. 건조 야적장에 평창군에서 벌채한 단풍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길이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는 말은 전적으로 단풍나무가 바이올린의 재료라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들었기 때문에 나온 즉흥적인 거짓말이었다. 혜진은 선뜻 그를 따라 나섰다.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단풍나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의 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가벼운 일탈 욕구가 발동했는지 이제와 그가 알아낼 도리는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혜진을 사랑하게 된 날을 엄밀하게 고르라면 그날이 되리라는 점이었다. 물론 그날의 사랑이라는 건 가볍고 무책임하면서도 일시적이고 관능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표피만을 사랑했다. 그녀의 천진난만을, 종아리를, 덧니를, 머리카락을. 하지만 그 사랑은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을 그런 사랑이었다. 백일 하에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 어쩌면 입술이 없는 무금의 사랑, 질량이 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처럼. 동원목재 건조 야적장에서 단풍나무 원목을 발견했을 때 은수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 거기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 정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쾌감이랄까.
원목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혜진에게 제일 먼저 만드는 바이올린을 선사할 테니 그걸로 자기만을 위해서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악장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까지 그는 한 번도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없었다. 그건 어떤 열기에 휩싸인 나머지 그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낭만적인 내용이 물씬 풍겼다. 그가 거듭 대답을 요구하자 마침내 그녀가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미래는 결정됐다. 그의 미래를 결정한 건 그러니까 어떤 열기였다. 그리고 좌충우돌의 나날이 얼마간 이어졌다. 바이올린 제작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간 뒤 그는 도제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말이 도제식이었지 그건 자벽부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본격적으로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배워보겠다며 무작정 이탈리아의 크레모나로 떠나기 전까지 8년 정도 그는 맨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식으로 바이올린 제작에 매달렸다. 그 중에 여전히 기억나는 건 용산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스트라디바리를 가지고 있다는 미군 장교를 무려 이틀 동안이나 기다렸던 일이었다. 늦게 나온 주제에 장교는 그가 바이올린 제작자라기에는 너무 젊고 미숙하게 보였던지 10분 동안만 보여줄 수 있다는 말부터 했다. 10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수밖에. 하지만 찬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장교가 잠시 딴 눈을 파는 사이 얼른 혀로 표면을 핥았다. 바이올린은 표면에 칠하는 바니시가 소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걸 알아내려면 핥아보는 게 제일이라고 선생에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맛이 어땠는지 지금 그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얼마 뒤 그 바이올린이 진품이 아니라 복제품이라는 말을 들은 뒤로는 그 맛 자체를 기억에서 지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그와 비슷한 맛을 찾기 위해서 손에 닿는 물건이라면 뭐든 핥으며 다녔던 것만은 분명했다. 그때 그는 젊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인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검색 사이트에 정인구 호스피스 병동 사랑의 인사라고 입력했더니 놀랍게도 7천 건이 넘는 결과가 나왔다. 그중 제일 먼저 나온 사이트를 클릭했더니 누군가의 블로그에 스크랩된 신문기사로 연결됐다. 다큐멘터리 인간시대 4부작 호스피스 병동에 울리는 사랑의 인사. 내용은 인구가 그에게 들려준 것과 똑같았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는 한창 스크롤 제작 중이던 공방 직원 상엽에게 혹시 정인구라는 소년 바이올리니스트를 아느냐고 물었다. 좀 생각하더니 상엽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호스피스 병동의 천재 소년 바이올리니스트 얘기는 들어봤어? 그건 알아요. 기억나요. 왜 기억하냐면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하도 천재라고 매스컴에서 떠들어대서 그래서 기억나요. 천재가 아니야? 작업이 지루했던지 상엽이 의자를 돌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뭐 천재라고 한다면 뭘 할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들. 북한 같은 사회주의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바이올린 기계들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왜 그렇게 된 거지? 어른한테 침까지 뱉던 걸?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걔네 아버지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애를 기계로 키운 거예요. 돈 때문이겠죠?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장차 이작 펄만처럼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택시 운전기사가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원이라면 말 다 했죠. 그래봐야 뜻대로 되나요? 우린 딱 보면 알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걸. 혹시
걔네 엄마도 텔레비전에 나왔어? 은수가 물었다. 그녀라고 택시기사와 재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 엄마? 엄마는 글쎄요. 엄마가 나왔나 어땠나? 아마 걔 아버지 투병 생활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그걸 제가 무슨 수로 기억하나요? 하긴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은수조차도 기억할 수 없었다. 떠오르는 건 굳은 살의 맛이랄까? 씁쓸하고 짭조름하고 말캉말캉했던 어둠 속의 기억. 정 궁금하시면 동영상을 찾아볼게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상엽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뒤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얼굴에 상엽으로서는 해독하고 싶은 표정들이 많았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찾아 컴퓨터로 내려받는 동안 상엽이 공방 한쪽 구석에 있던 그 바이올린을 가리켰다. 저거 못 보던 바이올린인데 술이 들어온 건가요? 응, 어떤 고등학생이 들고 왔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상엽이 바이올린을 들고 소리를 켰다. 그때까지 그는 소리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리는 죽어 있었다. 그가 만들었을 때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상엽은 그걸 모른 채 소리가 괜찮다고 말했다. 상엽에게 시끄러우니 관두라고 말할 때쯤 동영상을 모두 내려받았다는 알람이 울렸다. 처음에는 오후 작업을 포기하고 그 다큐멘터리 4편을 모두 시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1편을 중간쯤 보다가 화면을 정지시키고 상엽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켰다. 상엽이 나간 뒤에 그는 화면을 앞뒤로 돌려서 인구의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을 찾아 유심히 살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지만 혜진이 그 여자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동영상을 뒤로 돌려 연주의 부분을 찾았다. 인구가 말기암 환자들 앞에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고 있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커피를 사들고 온 상엽에게 그가 말했다. 얘는 바이올린이 어떤 악기인지도 몰라. 깊이를 전혀 몰라. 그저 표면만으로 연주해. 그 아버지는 그런 거 모르고 자기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죽었는데 그러면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불행하다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한 건 맞는데 모르고 죽는 건 또 어떤 건지. 상엽은 그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잘랐다. 퇴근하기 전까지 그 스크롤 마저 끝내려면 서둘러야겠다. 다음 날 오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 성가신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는 정인구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결국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그 불우한 천재 학생에게 손수 제작한 바이올린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물론 영혼이 결여된 기계적인 연주밖에 못하는 그 가짜 천재에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넘겨줄 의사가 은수에게는 전혀 없었다. 다만 녀석에게 감방에 보내겠다는 건 침을 뱉는 바람에 흥분해서 나온 말일 뿐이고 그저 어디서 그 바이올린을 구했는지 말하면 최대한 후한값으로 구입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그는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계속 바라봤다. 전화번호 아래에 그가 받아 적은 주소지도 있었다. 수색 근처였다. 전화를 끊고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그는 그 주소지까지 가보기로 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정인구가 살던 주소지는 동원 목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물론 혜진과 함께 단풍나무 원목을 바라보던 건조 야적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건 1980년대 초반의 목재소뿐만 아니었다. 하루 종일 클래식 FM을 듣던 택시기사와 이작 펄만보다 더 이른 나이에 바이올린을 잡은 천재 소년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살던 동네는 몇 년 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보상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시멘트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생존권 사수라는 글자를 적은 집들이 몇 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이미 철거된 상태라 동네는 황폐했다. 그는 생존권 사수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폐허가 된 동네를 조금 걸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살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는 생각했다. 완전한 헛수고로구나. 찬바람이 부는 골목을 지나가면서 그는 그해 여름 골목 어귀에 서 있던 나무들을 떠올렸다. 그녀와 나란히 걸어가던 그 길 연변의 가난한 집의 비쩍 마른 아이들인 양 호리호리하게 키만 껑충 높던 미루나무들, 무슨 일 때문인지 이따금 몰아쉬던 그녀의 숨,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던 그의 심장. 모든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마치 모래로 지은 성처럼. 그는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던 그 단풍나무 원목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했다. 아마도 서가나 책상이나 마루가 됐을 테지. 그때는 당장 그 원목으로 바이올린을 만들 기세였는데 그랬더라면 그녀와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수색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바이올린을 금방 만들어서 그녀에게 선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녀에게 첫 번째 완성품을 준 건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의 바이올린 제작학교에서 가진 고생을 다 겪으며 공부하던 시절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한국 학생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온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은수는 혜진을 만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더니 그녀는 너무나 천진한 표정으로 근처를 지나는 길에 그가 여기 있다는 말이 떠올라서 들렀다고 대답했다. 근처를 지나다가? 밀라노에서 볼로냐로 가던 길이었거든.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먼저 볼로냐로 갔어.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네. 그때는 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몰랐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다. 너무나 꿈같은 일이라 은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야?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독주회에서 잠깐 본 게 마지막인가? 그런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여기 스트라디바디 제작학교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그렇다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 다들 혜진 씨를 보면 좋아할 거야. 연주도 들어보고 싶을 테고. 그런데 어떡하지? 이따가 밤 기차 타고 볼로냐로 가야 하는 걸. 낮 동안에만 시간이 있어. 그건 그렇고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낮 동안에만 시간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힘들어. 무엇보다도 외롭고. 다들 동양인이 왜 바이올린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물어. 편견은 너무 날카로워서 내 심장은 너덜너덜해질 정도야. 난 편견이 좋은데. 그건 나를 잘하게 하거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넌 내가 똑같다고 하지만 내 얼굴은 이미 달라졌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여분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바뀌었달까? 그저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윤곽의 얼굴이랄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물론 여기서는 아무리 먹어도에 해당하는 짓을 좀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만족하지 못해 늘 굶주려 있어. 그건 정말 훌륭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 어때? 난 좀 달콤한 게 먹고 싶은데. 난 쓴 게 먹고 싶어. 좋은 곳이 있어.
일단 거기부터 가자. 그들은 학교 앞에 있는 바로 갔다. 거기서 그는 맥주를 마셨고 그녀는 케이크를 먹었다. 그날 그는 이야기에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한국 사람을, 그것도 혜진을 만나 아무런 고통 없이 떠들 수 있게 되자 취기가 금방 올라왔다. 덕분에 대담해진 은수는 그녀에게 수색에서 둘이서 한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기억난다고 대답했다. 은수는 자신이 최초로 제작한 바이올린이 집에 있으니 약속대로 그 바이올린으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악장을 연주해달라고 말했다.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혜진도 수색에서의 일들을 떠올렸는지 지금도 공포영화를 좋아하느냐고 은수에게 물었다. 그 물음에 은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혜진에게 이탈리아 공포영화를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물론 보고 싶긴 하지만, 혜진은 기차 시간이 걱정됐다. 하지만 은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공포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찾아서 스트라디바디 광장과 두오모 근처를 헤맸다. 그해 여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크레모나에서 공포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아무 극장이나 찾아서 들어갔다. 흑백 영화가 상영되던 극장 안에는 관객이 거의 없었다. 영화 자체도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이탈리아 영화였다. 그는 영화에 몰입할 만큼 이탈리아어를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설사 그게 한국 영화였대도 영화 자체에 몰입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혜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모르니 영화를 즐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화관에 들어가 앉은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지루해졌다. 그때부터 은수의 몸은 터질 것처럼 흥분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혜진과 단둘이 앉아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때까지 표현되지 못했던 욕망이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혜진을 덮칠까봐 겁이 나서 좌석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그러다가 은수는 그녀의 왼손을 잡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혜진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잡혀 있었다. 그는 그 굳은 살을 어루만졌다. 그건 바이올린 제작자라면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종류의 살이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하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다. 그 순간 그는 직업적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셈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는 자신의 손을 입 쪽으로 당겨 손가락 끝을 혀로 핥았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핥았다. 천천히 그 맛을 느끼고 또 기억하려고 애쓰며, 어쩌면 표면이 아닌 더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며. 그 이듬해 그녀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젊은 교수와 결혼했다.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크레모나에서 무작정 그녀가 하차한 그 기차, 밀라노에서 볼로냐로 가던 그 기차에 그 남자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수는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때쯤에는 혜진이 자신이 아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그도 인정했다. 그는 혜진이 자신만을 위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던 그날 밤에 만족했다. 때로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그런 말들은 전혀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의 사랑은 다시 무금이 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답장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두세 통 후회와 비난의 뉘앙스가 감도는 편지가 그녀에게서 더 왔다. 그리고 끝이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뒤 얼마간 은수는 그녀에게 연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찻집 같은 곳에 마주 앉아서 그간 안부를 물어보며
어쩌면 아이들은 잘 크는지 같은 뻔한 질문을 던지며 얼굴만 보고 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번번이 그를 가로막은 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연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녀가 천재는 아니었지만 완벽하긴 했다. 원한다면 그녀는 연주자로 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평범해지는 길이었다. 아마 평범했다면 애당초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평범을 선택한 혜진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고 결국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색의 뉴타운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다가 헛수고만 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은수는 그녀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소식을 수소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 앉아 은수는 그녀의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교수는 혜진의 1년 후배였다. 아마 혜진이 평범해지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 교수의 자리에 그녀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작업대의 스탠드만 밝혀놓은 어두운 공방에서 그는 혜진의 근황을 들었다. 전화를 끊고 보니 통화 시간이 채 4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뭐랄까, 몇 시간은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전화를 걸 때는 아직 날이 훤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저녁이 공방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던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어둠이 내리는 공방에 앉아 있었는지 은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은수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이 보지 못하고 놓친 게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4부작 다큐멘터리 호스피스 병동에 울리는 사랑의 인사를 찾아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다. 처음 봤을 때 은수는 그 다큐멘터리가 고귀한 인간의 감정이 결여된 오직 흥미 위주의 접근과 상업적인 시선뿐이라고 생각해 욕지기가 올라올 정도로 심한 혐오감이 들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80분 동안 이어서 다큐멘터리를 본 은수는 마지막 연주회 부분에 이르러 소리내어 울고야 말았다. 크레모나에서 돌아온 이후 20몇 년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던 은수였던지라 그 울음은 너무나 낯설었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 인간이 지구상에서 소멸한다는 것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다거나 바이올린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인간의 운명에 맞서는지 깨달았다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들과 마찬가지라거나 그런 사실들 때문에 운 게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이유로 울었다. 천재 소년 바이올리니스트 정인구가 연주하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그의 심장을 후벼팠기 때문에 인생은 불과 몇십 년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아름다운 선율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엘가의 환희에 비해서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앉아 정인구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말기암 환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남루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는 동영상을 정지시킨 채 그 환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보다가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찾아냈다.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푸른색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거기에 앉아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이 다만 오선지 위의 선율을 바이올린 소리로 번역할 뿐인 그 기계적인 연주를 듣고 있는 그녀를,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그녀를.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시켰더니 자신이 그녀에게 선물한 바이올린으로 인구가 사랑의 인사의 나머지 부분을 연주했다. 인구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표정으로 연주하느라
땀을 쏟고 있었다. 그 순간 느닷없이 은수에게 저 소년이 바로 나다, 인구가 나다 라는 괴기한 생각이 들었다. 인구가 나다, 인구가 나다. 그러자 갑자기 욕지기가 일었다. 그에 맞서 은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과 손을 씻는 일이었다.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은 울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 일을 좀 해보기로 했다. 그는 인구가 놓고 간 바이올린을 손보기로 했다. 이미 소리가 망가진 지 오래된 상태였다. 세 줄로 갈아도 A현의 소리는 여전히 뭉툭했으므로 그는 사운드 포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브릿지에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F홀로 세터를 넣어 그 나무 기둥의 아래 위를 번갈아 두들기며 미세하게 뒤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소리를 점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라니마, 즉 영혼이라고 불렀다. 한 시간 가까이 그는 말하자면 라니마를 조절했다. 마침내 가장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자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듯 먹먹하던 A현의 소리가 침대를 박차고 나와 그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안도했다. 그리고 완전히 지쳐버렸다. 마치 막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은수라는 남자의 사연도 드라마틱하고 인구라는 아이의 사연도 드라마틱하네요. 인구가 가져온 바이올린에 얽힌 사연을 쫓다 보니까 어쩌면 은수와 인구 사이에 어떤 혈연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은수가 이탈리아에서 바이올린 제작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온 혜진과의 추억을 더듬을 때 말이죠. 어쩌면 혹시나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와 호기심이 저는 발동을 했었습니다. 만약 혜진이 그날 밤에 기차를 못 타고 은수와 함께 밤을 보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인구가 은수의 아들이었다라는 다소 엉뚱하지만 진부한 이야기가 뒤에서 밝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만 끝내 그런 쪽으로는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섭섭하다고 해야 할지. 한때 살짝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옛 추억의 여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로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은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후회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혜진을 찾지 않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려니 그냥 믿고 지낼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딘가에서 화려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계속 살아가는 혜진을 상상하며 살 것 같습니다만. 은수가 혜진에게 선물했던 그 바이올린이 어째서 인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끝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혜진과 인구는 같은 연주자로서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이 있었을 뿐이죠. 이야기는 그런 추측만 남겨두고 끝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제가 읽어드리는 우리나라 현대소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야기의 끝이 명확하지 않아서 듣고 나서도 찜찜하다거나 아님 너무나 열린 결말을 맺어버려서 도대체 뭘 들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또 말씀하신다거나. 네,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기도 합니다. 끝마무리가 완전하게 끝나질 않으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 우리나라 근대 소설들과 비교한다면 이런 생각은 더 확고해집니다.
근대 소설들은 권선징악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벌을 받게 되거나 선한 사람이 끝에 가선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이었죠. 그에 반해서 요즘의 현대 소설 작가들은 현실의 사실적인 반영만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선 그런 확실한 권선징악이란 거의 없으니까 소설에서도 그런 거짓말 같은 권선징악 같은 건 다루고 싶지 않은 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단편 소설들은 결론을 확실하게 맺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소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는 또 소설을 접하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우리 파피루스 채널의 소설을 들으시면서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김현수 작가의 인구가 나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